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주문량은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달량과 함께 쏟아지고 있는 일회용품들. 한 번 시키면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에 가까운 플라스틱 용기 및 수저가 배출된다. 게다가 배달 용기에 묻은 음식물은 나중에 잘 지워지지도 않아 분리 배출이 어렵다. 이렇게 배달 쓰레기가 급격하게 넘쳐나면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집에서 해먹으려 했지만 배달 음식의 간편함과 맛있는 음식들을 끊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최대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배달 음식 먹기를 도전하기로 했다. 이걸 들고 지금 피자집에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라이팬이랑 나무그릇 쓰레기 없이 포장하는 상품이라서 맞아, 뭘 담을지 생각하다가 동그란 큰 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무판이랑 프라이팬 두 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피자를 한번 포장을 하러 갑니다. 쓰레기 없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사이즈 먼저 물어볼까? 네. 여기에 L 사이즈가 오, 딱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김치도 좀. 나는 김 안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하는데. 아. 2인분이잖아요. 네. 네. 맛있겠다. 이건 어떻게 닿나요? 요렇게? 네. 그냥?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봉지에 넣어서. 아,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딱 맞아요. 진짜 딱 맞아. 어떡해? 진짜 딱 맞다. 맛있겠다. 빨리 가서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양 많다. 그러니까. 매운맛으로 등짜리 하나 여기다가 포장해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자. 들어가겠지? 응. 만두, 비빔, 초계국수. 잘라. 어, 귀여워. 앙코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아, 양 진짜 많다. 이게 1인분이잖아. 응. 미쳤다. 맛있겠다. 와, 코 너무 물로 담아달라니까, 물에. 더 줬어. 와. 좀 볼까? 뭔가 먹고 싶지 않아? 아, 배고파. 달콤하고 바삭하고 촉촉한 무언가를 먹고 싶지 않아? 너 와플 말하는 거지? 맞아. 누텔라가 잔뜩 발려지고 생크림이 잔뜩 올려진 그 바삭한 와플. 아니면 반찬통에 담아서 먹어볼까? 그럴까? 가보자. 누텔라 와플 두 개랑요. 네. 에그콘 샐러드가. 아, 네. 그거 하나랑 여기 바닐라 라떼 하나, 카페모카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자. 유리칼. 하나. 이게 잡아주는 게 없다고 더 많이 줬어.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맛있어. 보여줘 단면. 진짜 이거 수제 생크림이 너무 더 맛있는 것 같아. 완전 생크림 많아. 오, 딱 들어가. 딱대. 이거는 핫도그 여기다 담고, 이거는 치즈볼 여기다 담고. 가자. 곰데뷔인데 이거? 꼬마도 맛있어. 오, 되게 아, 그래 이거 세트. 아, 너무 아, 여기다가 핫도그 하나 주세요. 그냥 따로 안 씌우고. 네. 치즈볼 4개. 치즈볼 5개 주세요. 5개요? 네. 혹시 여기다 도와주실 아, 이거요? 네, 아, 아. 이거 일단 담당. 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와, 잘 됐어. 생각보다 클 줄 몰랐어. 여기요? 여기 좋다. 선물해 주시나봐요. 같이 먹어. 아. 아니. 채우면 들어가. 들어갈까? 여기를 채워. 됐다. 빨리. 어, 네. 귀엽다? 뭐야? 고마워. 우와, 귀여워. 맛있다.
다 진한 게 고구마예요? 아, 네.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게요. 가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다가 그냥 전화 주실 수 있나요? 조리를 한 거를.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찍었네. 아, 네. 네. 집에 갈 거라. 네.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즐기는 편.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럭키. 이야. 진짜 많이 주셨다. 이야, 맛있겠다. 한대 치즈. 아, 너무 귀여워. 귀엽지. 핫도그. 따라. 다 먹자, 동네다. 친구 어머님이 준 전. 반찬통에다 다 담아줬어요. 좀 안 됐다. 맛있어? 친구가 훔쳐왔어요.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온 치즈볼에다가 좀 먹으려고요. 얘랑? 응. 와, 터진 거 다 봤어 방금. 와, 이거 터졌어. 필라멘트. 이거 왜 이거? 야, 먹을 줄 안다. 야. 오, 치즈. 친구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같이 먹을 디저트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 집 근처에 비건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디저트를 사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기다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딱 됐네. 다행이에요. 딱 들어가네. 아이고, 고맙죠. 사라진 새끼. 감사합니다. 비닐이 있어? 아, 너무 높아, 언덕이. 드디어 도착. 잘 도착했습니다. 밥 먹고 먹으려고요. 우리 집 포크가 없어. 포크 좀 사줘. 다음에 포크 하나 들고 오자. 이거 좀 빡! 여기에 특징이 좀 뻑뻑한 그런 빡빡해. 빡빡한 그 맛. 어, 진짜 좀 뻑뻑해. 맛있다. 맛있다. 살구찜 맛있네. 저희가 담을 반찬통을 들고 가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다른 통에다가 네. 가져가고 싶다는 그 말씀이세요? 네. 아, 네, 그러셔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아, 그럼 저희가 네네. 가서 주문할게요. 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플라스틱이네. 어, 근데 이제 김치랑 밥이랑 이 게장 정도는 우리가 챙겨서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여기다가 밥을 먼저. 간장게장 양념기. 아, 좋아 좋아. 그리고 김치랑 참기름이랑 김은 그냥 안 받는 걸로. 김치는 집에 있는 거 먹고 참기름도 집에 있는 거 먹고. 그러자.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뭐 여기다 양념게장 담아드리고 밑에 거에 네. 간장게장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밥그릇. 네.
배는 먼저 도와드릴까요? 한 마리씩 더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둘째 먼저 도와드려 밥 드릴게요. 한 마리씩 더 넣어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기름이랑 김치는 필요 없으신 거 같은데 네. 네. 다 네. 나온 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날치알 어쩔 수 없었어.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이렇게 최대한 일회용 배달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먹어보았다. 대부분 다회 용기를 가져가 포장을 할 때마다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더 주시고 되레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그 덕에 기분도 좋고 맛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도전이었다. 앞으로도 배달 음식을 먹는다면 웬만해서는 집에 있는 다회 용기로 포장해서 배달 음식을 먹을까 한다. 배달 음식을 먹고 분리수거 시 음식물이 묻어있을 경우 재활용이 안 된다. 번거롭더라도 꼭 깨끗이 씻고 분리수거하자. 뿅!